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묵은 김을 활용해서 몇 개월 두고두고 먹기 좋은 김 장아찌를 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김은 60장 준비해 주세요. 꼭 김밥김을 사용해 주셔야 해요. 참김이나 파래김은 막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풀어져서 죽이 될 수 있답니다. 김밥김은 밀도도 높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장아찌로 담가 놓아도 다 먹을 때까지 짱짱해요. 그리고 다섯 장씩 손에 쥐고 밥에 싸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4 내지 6등분 해주세요. 아까 자른 상태 그대로 가지런히 정돈해 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념 바르기가 편하거든요. 또 매끈매끈한 쪽이 위로 가는 게 보기 좋아요. 이번에는 장아찌물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단맛이 잘 우러나오도록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반 가르고 7cm 길이로 적당히 썰어주세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향이 잘 빠져나오도록 반 잘라줄게요. 생강은 편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냄비에 썰어놓은 야채들을 다 넣어주세요. 건표고 버섯이 들어가면 특유의 향이랑 감칠맛을 더해줘서 좋으니 손으로 뜯어서 넣어줄게요. 양쪽 간장 200ml, 맛술 65ml, 올리고당 125ml, 통후추 10알 넣어줄게요. 후추는 잡내를 잡아줘서 넣었는데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물 500ml 넣고 뚜껑 열고 센 불 인덕션 10에서 끓여주세요. 4 내지 5분 지나서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으면 약불 인덕션 3으로 줄이고 35분 뭉근히 졸여주세요. 그냥 센 불에서 끓이기만 하면 물만 달아지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맛이 나온답니다. 시간을 들여줘야지 야채의 맛있는 맛이 오롯이 빠져나오고 약간 걸쭉한 농도감도 있어서 탁이거든요. 이렇게 잘 우러나왔으면 체에 받쳐 건더기는 버리고 간장물은 차갑게 식혀주세요. 차게 식었으면 여기에 꿀과 통깨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꿀이 들어가면 윤기도 더해주고 농도감도 더해줘 쫀쫀하고 맛있답니다. 이 정도 넣는다고 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장아찌물에 김을 5장씩 담갔다 빼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실고추는 꾸미기 고명용이니까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김밥 싸고 김이 남으면 봉지로 꽁꽁 싸서 냉동실에 많이 넣어 놓잖아요. 이게 점차 지날수록 처음 그 맛있는 맛이 안 나와 어떻게 할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몽땅 김 장아찌로 담가 놓으면 달콤 짭조름한 간이 배서 맛도 좋고 밥과 함께 싸 먹으면 찰떡이라 진짜 밥반찬으로 딱이더라고요. 장아찌물을 다 발랐으면 한 번 더 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바로 위아래 위치를 바꿔주는 거랍니다. 지금 보면 바닥에 흡수하지 못하고 장아찌물이 스물스물 나와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위에는 마르고 바닥은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위쪽도 양념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위아래 위치를 바꿔주는 거랍니다. 뚜껑 덮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이게 간장물을 끓여서 농축하고 김밥김이 짱짱하다 보니 제법 오래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제 경험상 김이 풀어지기 직전까지 한 서너 달 정도 놔둬도 괜찮더라고요. 진짜 해놓으면 너무 맛있다고 금방 다 먹어버리니 여러분도 냉동실에 있는 김밥김으로 장아찌 아주 맛있게 담가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